애니 애니 스타 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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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스타. 네, 안녕하세요. 애니드 쓰다 시즌 2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정말 네. 코로나 시대에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감사할 따름이고요. 기적이죠, 기적. 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저는 곁다리 송시영입니다. 네, 네, 곁다리 익숙해질 때가 됐는데. 네. 지난번에 한번 없었을 때 굉장히 외로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가끔가다 이렇게 없어지고 이래야지 소중함을 좀 알더라고. 그렇게 네. 저는 굉장히 그저 늘 너무 말이 많다 생각했는데 네. 또 없으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 내가 오디오 비는 거에 대한 강박이 있어가지고 이게 네. 굉장히 내가 도움이 된다니까. 네, 계속할 것 같아서 앞에 게스트분 와 계시는데 네. 게스트분 바로 소개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특별한 손님 왔어요. 멀리서 오셨죠? 그렇죠. 네, 네. 멀리서 오신 네. 분이고요. 그 바다 건너. 네. 바다 건너. 같이 녹음해도 되나? 약간 걱정되는데. 예. 뭐 자가격리가 풀린 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네, 일주일 되신 분입니다. 에리고 감독님 와 계십니다. 와. 와.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게 어색한 게 저는 오수영 감독이라고 그러니까. 네. 부르는데 에리고라는 말이. 예, 네, 이게 워낙 지명도가. 저는 이제 오수영이 어색해요. 저한테는 아, 그 그렇죠. 이름이 있었나 싶은. 그렇죠. 안타깝지만 그 경지까지 와버렸네요. 아니 뭐 이게 검색 사이트에 에리고라고 치면 엄청 많이 나와요, 뭐라. 에릭이란 이름이 또 많아. 아니 근데 그런 걸 수 있어. 아니 에릭이라고 치면 거의 감독님 그 자료만 쭉 나오더라고요. 에릭남이라고 뭐 있잖아요. 또 그 뭐 누군지 내가 그걸 하면은 욕 먹을 것 같은데. 그 누구지? 네, 저한테 에릭남 저 모르니까 모르지 마시고요. 아, 그 위대하신 아, 이렇게 피해가지고 아, 그 위대하신 아, 분. 아무튼 그 네. 에릭고 네. 저는 오수영이라는 이름 참 익숙한데 집에서는 오수영이라고 부른. 아 저는요 그. 우리 어머니 뭐라고 부르시지 나를? 아 이거 뭐 달기야. 수영아라고 하는 것 같네요. 섞어요 이제는 에리가라고도 하고. 네, 아. 네 진짜로 너무 이제 전 그게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이름이라. 그러면 아주 오래된 이름이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기 학교 대학교 마치시고 이제 유학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살기도 했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 그러면 그때도 아 그때도 에릭 네. 아. 근데 인디언 패스에서 상영할 때 처음 상영했을 때는 네. 그냥 오수영이라는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미국을 돌아간 거죠 따지고 보면은. 아. 근데 그 전에 이제 첫 인디언 패스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에릭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이게 이제 부캐를 갖기 전에 이제는 메인캐가 됐지만 그래서 오수영으로 일단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랬던 기억이 너무 오래전이네요. 근데 아, 그 얘기하는 게 벌써 10몇 년 전이죠. 네, 2006년이니까 네. 2006년. 2006년이니까 거의 14년? 14년 맞아요? 계산하는데 14년 15년 정말 몇 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이 작품도 상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거의 예. 단골이죠. 사실 단골.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단골이시고 그러는데 오늘 실제로 뵙는 거 오늘 처음이에요 제가. 단골이 아니신가 보다. 네? 아니 그런가? 감독님은 자주 왔는데 은근 영화제에서 흔한 사람인데 흔한 그때만 사람. 나오면 왜 여기 계세요 하는 사람. 나도 막 보시면 나도 영화제 때 옆에 막 쭈그리고 앉아있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그냥 쭈그리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잘 보이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아니 그래서 어쨌든 저기 오늘 또 이게 바다 건너 오셔가지고 네. 애니드 수다 때문에 오신 거죠? 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격리도 한 아 우리가 이제 하고 굉장히 하고. 글로벌해지는 거예요. 네, 또 이제 아. 무리를 빚지 않기 위해 네. 이제 코도 찔려가면 검사도 받고 아 맞아 그 아니, 근데 그렇게 괴롭다던데 아, 검사가 정말 아 그래요 진짜 정말 행복한 체험이었어요. 코 진짜 찌르나요? 어 그 아주 기다란 면 그거를 경험하자마자 가라 이거는 바로 잊어야지라고 되게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살 정도로 아주 불편한. 아~ 뇌를 건드려지는 아 그렇게 깊숙이 찔러는 어 이게 들어가도 피가 안 나나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근데 다행히 순식간에 끝나기는 해요. 넣고 좀 휘적거리는데 그것조차 아 또 그렇습니다. 또 생생한 이렇게 그렇죠. 또? 애니 수다를 위해 애니 드수다를 위해서 제가 예. 아~ 수다자기 위해서 예, 예 지금 그렇습니다. 뭐 미국에서 귀국하시고 자가격리 다 끝내시고 아, 이제 오로지 저희 그 방송을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아 놀라워요 정말. 예, 근데 당분간은 한국에 체류하시고 방송이 무리를 빚을 것 같아요. 방송을 하러 온 김에 뭐 이것도 예, 하러 막 예,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온 거죠. 예, 그런 거죠. 근데 왠지 길게 있고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아예 태어나신 것도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네, 저는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태어나기도 거기서 태어나셨고. 네. 그럼 언제 이렇게 제 개인적 신상이 네. 다 밝혀지는 거예요? 밝혀지는 아니 원래 그냥 네. 아, 맞아요. 저, 네, 저는 거기서 네. 태어났었고 네. 그냥 이제 얘기하면은 두 살 때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아, 해외에서 공부하시던 당시에 그쵸, 또. 유학하시던 당시에 제가 낳고 네. 네. 이제 박사학위를 당시 아버지가 하고 계셨는데 네. 이제 그러고 이제 끝나니까 당연히 한국에 오신 거고 나는 두 살짜리니까 당연히 아, 나중에 그런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아버지 하시는 일 때문에 한 중학교 때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미국을. 아, 그러면서 이제 뭐 영어 같은 거나 네. 이제 이름적인 것도 그때부터 좀 계속 쓰긴 했었죠. 에릭이라는 아, 그런 거를 아이덴티티를 네. 네. 또 외롭다면 에릭이라 부르다가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학도 여기서 졸업을 하고 네. 그러고 이제 돌아간 게 2000 며칠 벌써 한 10년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미국에 정착을 한 게 네. 그러면서 이제 생활하면서 지낸 게 네. 아니 뭐 에리고 감독님은 저도 에리고 감독님이라고 해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에 감독님 어쨌든 그러니까 오 감독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에 팬덤이 있잖아요. 그 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특별전 같은 게 열리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또 애니메이션 또 전공하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제 저희 방송 또 특성상 또 이렇게 또 신변잡기 이제 또 긁어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그냥 이렇게 자라신 거네요. 그러면 어린 시절. 그 성공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렇게 사셨는데 한국말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이제 네. 한국적인 정서가 베이스로 아, 있고.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전공은 애니메이션을 안 했어요. 맞아요. 서양화 전공하셨죠. 순수 미술을 전공을 했어요. 네. 뭐 선택 왜 서양화를? 그때는 그 뭐랄까 돌이켜 보면은 일단 정보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정보 부족. 애니메이션과가 존재하는지 몰랐었어요. 그때 저는 어땠냐면은 그냥 동네에 화실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무슨 입시도 아~ 좀 늦게 시작한 스타일이고 근데 그 화실 그 선생님이 그때 이제 순수 예술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당시. 아~ 고등학교 때 제가 어디 학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한 것도 아니고 혼자 그분 작업실에서 이제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작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든 거죠. 애니메이션 이런 어떤 매체를 초월해서. 예, 네, 그래서 아, 그때도 애니메이션은 좋아하셨던 애니메이션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기본으로 아, 늘 팬이었고. 근데 사실 그거는 누구나 사실 그렇긴 하잖아. 애니메이션을 특히 그림 그린 사람은 아니, 근데 또, 아, 그렇지도 않나?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인터뷰를 해 보면 좋아했어도 또 네. 그거를 알리,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 제가 놀랬던 게 생각외로 감독님들이 다른 쪽에서 그러시겠네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저는 오히려 어릴 때 애니메이션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꿈이 뭐야 하면 뭐 디즈니 갈 거야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할 만큼 좋아했었다가 제가 재능만 좀 있었으면 똑같은 꿈을 꿨을 텐데 재능이 없어. 아, 됐고요. 거기 말이 많아서 안 돼. 애니메이션 못해. 아니 나는 이거 잘하는데 어쨌든 뭐, 말은 잘하는 거라.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성형학과를 먼저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졸업하실 때쯤 돼가지고 좀 이쪽 애니메이션 쪽으로 조금 더 해보겠다 생각하셔가지고 유학을 이제 그 계기가 있었는데 네. 일단 첫 1, 2년은 뭐 강연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도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거의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이제 작업을 안 했죠. 그쵸. 당연히 그쪽 네. 커리큘럼도 있었고 별로 생각을 안 하다가 한 3학년 때쯤 됐을 때 좀 뭐랄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방식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회화 평면 작업을 해도 어떤 내러티브가 있는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근데 내가 어릴 때 애니메이션 그렇게 좋아했는데 애니메이션만큼 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또 어디 있어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독학 아닌 독학을 좀 시작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종대학교에 예, 좀 이제 저희 엄마 친구의 친구의 친구였나 이런 식으로 어떤 교수님 한 분을 소개를 받아서 그 교수님이 이제 학과 후에 진행하시던 어떤 연구팀에 그냥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아, 들어간 게 졸업... 다니는 동안 아 다니는 동안 이제 학교 끝나면 이제 세종대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저녁에는 이제 세종대 이제 그 이제 학생분들이랑 어울리면서 교수랑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애니메이션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정작 제가 원래 있었던 학교에서는 다 C 나왔고
근데 그만큼 애니메이션이 재밌으니까 약간 제 자아 분열이 왔죠. 너는 어느 학교 학생이니? 근데 그때 한 1년 정도 이제 그 학교에서 막 이제 배우고 공부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사실 작품을 혼자 그냥 만들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더 백이라는 작품인데 더 백? 예. 2006년도 2006년 그때 이제 그때 이제 그렇죠. 그때 이제 오수 형이었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극장을 처음 때. 만났고 바릇바릇했을 때 예, 바릇바릇했죠. 너무 아무것도 졸업 작품이 아니었네요. 그러면 그 4학년 작품이 아니었네요. 졸업 작품이었어요. 아 졸업 작품. 저 그냥 3학년은 그냥 공부하면서 했었고 이제 4학년 내내 1년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냈고 거기서 우리 이제 봉수도 만났고 그때 그렇죠? 아 잊을 수 없죠. 저 6년은 아, 그 유명하신 봉수 감독님. 왜냐면 그 해가 저도 일을 처음 할 때고 인디애니 패스도 사실 되게 많이 병행한 다 했어요. 그때 연상 감독도 있었고 장영 감독도 있었고 그러니까. 막 다 집에 안 가고 술 마시던 멤버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던 그때부터 전 존재했었어요. 생각해보니 아. 그때 있던 그렇죠. 그 아침에 그 뒤풀이가 재밌었던 게 감독 사전 모임이었는데 딱 두 명이 끝까지 밤새 술을 마셨는데 그때 에리고 감독님하고 최봉수 감독님 두 분. 아 진짜 핫피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둘 다 애니메이션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같은 학교야. 같은 학교인데. 최봉수 감독은 시각 디자인. 맞아요. 네.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목마름이 있었던 게 아닐까 뭐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으면 또 그런 목마름이 덜할 수 있는데 사실 좀 처음 어떻게 보면 만나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저기 최봉수 감독님은 약간 애니메이션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좀 관심이 있고 이제 작업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 에리고 감독님은 확실히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작업하신 것 같아서 또 약간 좀 결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재밌네요. 두 분이 그렇게 아 그분도 참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 봉수가 대단하신 분이 어느 정도 되셨구나. 아니 되게 중의적인 우리 봉수는 우리 봉수. 네, 아주 중의적인 표현이죠. 근데 아까 그 표현 그대로 결이 다르기 때문에 연락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서로 조금, 팔로우 하는 정도. 조금 이게 그런 또 이게 마주치면 또 이제 어제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겠지만 뭐 굳이. 아 그렇죠. 자기만의 색깔이 워낙 또 확고하시니까. 네. 아, 2006년에 2006년. 네, 그때 저 기억하기에 막 대학교 졸업했을 때였는데 어쨌든 약간 대학교 4학년 이런 느낌으로 저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딱 그랬어요. 파릇파릇했죠. 아, 네. 진짜 그랬겠네. 정말 애였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때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끝까지 십몇 년을 계속 만나고 있을 줄. 그건 진짜 몰랐다. 그러네. 근데 좀 놀라웠어요. 어쨌든 작품도 사실 되게 놀라웠고 애니메이션과가 아닌데 이제 어쨌든 작업을 했던 것도 놀라웠고 뭐 애니메이팅도 그렇고 사실 작품 지금 다시 봐도 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지금 봐도 이렇게 아니 솔직히 막말 나오려고 그러네. 에리고 감독님을 롤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이쪽 지망이나 이쪽 하는 분들 중에 아 있더라고. 많아. 저 이게 이걸 지켜주세요. 아,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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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사람이야. 이분은 알았어. 알았어. 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 잘 포장 칠게. 아 그건 잘해. 네. 하는데 그런데 그 아 내가 무슨 말 나왔지? 까먹었잖아 또. 아 나 태선아 그래. 그 에리고 감독님을 모델로 삼아서.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약간 조금 에리고 감독님이 약간 사기 캐릭터거든. 이게 솔직히 롤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어떤 면에서? 아니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좀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 루트가 없어. 이 양반 이 양반이라는 아 제가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 양반 맞죠? 예. 아니 제가 이게 좀 합법이 그래가지고 예 아니 죄송합니다. 예 좋아요. 예 그 맨날 없는 분을 지칭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친근하게 그렇죠. 할 때 형님 뭐 양반 뭐 이렇게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아 그러니까 내가 아 내가 자기 검열이 안 돼요. 해봐요. 끝까지. 네, 어쨌든 이래서 길어지구나. 아무튼 네. 네, 가만히 있어 넘어가. 예, 이건 아니고요. 네. 아, 이거 좀 잘라주세요. 네. 네, 잘라주시면. 네. 그대로 네. 나간다. 네, 이제 이제부터 다시. 그래서 이 에리고 감독님은 사기 캐릭터이신데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게 없어요 사실. 궤적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실은 그 궤적은 에리고 감독님만 할 수 있는 궤적이에요. 네. 아니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공식적인 거를 밟아가지고 되신 분이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실패해야죠 보통. 그래요? 네, 실패 확률 높죠. 어떤데요 그 궤적이? 아니 그러니까 탐구 조용히 듣고 네. 있어요 먼저 일단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에리고 감독님이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천재가인데
천재가기 때문에 그 공식을 만들어내기가 힘든 거.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지. 그거를 남들이 따라한다고 해서 똑같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서양사학과 나오셨죠. 물론 순수 미술하시는데 서양사학과 아니에요. 서양학과. 아, 서양학과죠. 죄송해요. 내가 입에 굳어서. 서양사학과는 얘기하세요. 네. 어쨌든 네, 네. 서양학과. 이 보통 이제 순수 미술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는 해요. 이쪽 계신 분들. 연상호 감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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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슨 또 뭐 산학 뭐 협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참여하시고 근데 그런 경우도 없고 보통은 순수하게 파인아트 하시다가 애니메이션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신 경우나 아니면 그냥 그게 맞추신 다음에 뭐 자신이 뭐 그래픽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애니메이션 넘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에리고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굉장히 훌륭한 선택을 하신 거지만 그거 남들한테도 하라 그런다면 이게 과연 성공 확률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되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구나. 예.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또 아닌 부분도 네. 있고 그렇긴 한데 일단 근데 처해진 상황에서 일단 방향을 모색한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돌이켜 보면 예. 그때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걸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나 생각했는데 이거를 좀 크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스타일이 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다거나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화실이었고 또 이제 좀 혼자 다니는 늑대 같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룹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욕망에 따라서 그냥 없는 정보 안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요거밖에 없네라고 했던 길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성형학과 갔죠. 근데 갔는데 이제 애니메이션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커리큘럼에서는 절대 1도 제공을 안 해주니까 그 교육을 그렇죠. 어떻게든 공부해야 되겠는데 근데 뭐 내가 알고 있는 범주에는 그 당시 이제 세종대가 너무 빛나는 세종대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공부했고 작품하고 그때까지도 뭐 미국으로 갈 생각을 뭐 막연하게 있었지만 근데 그러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이제 미국에 가야 되겠다면서 선택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식의 뭐 1년의 선택들이 그때그때마다 늘 있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약간 과도기였거든요.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그랬습니다. 제도권에서 교육을 네. 하고 이러는 게 막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또 방법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또 그렇게 하라 그러면 과연 또 얼마나 또 다른 근데 뭐 또 네. 지금은 또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에리고가 되게 입에 안 붙는데 아무튼 네. 에리고 감독님이 네. 전 되게 노력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되게 네. 행동파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 내가 하고 맞아요. 싶다고 해서 그거를 진짜 하는 사람도 사실 잘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려고 찾아가고 사실 뭐 남들하고 잘 어울려 다니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런 사람이 낯선 곳에 가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그런 걸 굉장히 좀 잘 해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에리고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저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그 뭐 이렇게 롤모델 요즘 많이 그러니까 근데 일단 그 통상적인 방식으로의 롤모델은 아닌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에리고 감독님 그 작품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걸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애니메이션 감독님들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미지를 굉장히 천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천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에리고 감독님은 솔직히 제가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이유도 애니메이션의 움직임 같은 걸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저거는 정말 애니메이션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건데 그거를 천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운 지점들이 있는데 근데 막상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롤모델로 다른 학생들이 쫓아간다거나 이게 쫓아가려고 한다고 해서 쫓아갈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드린 거고 네, 어차피 뭐 롤모델이라는 말은 전체 네. 모르겠는데 네. 아니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네. 뭐 주변에서 많이 듣나 봐요. 전체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다양할 것 같아요. 롤모델이라는 거에서 그 롤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가 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무엇을 그렇죠. 무엇을 따라할 것이냐라는 거는 굉장히 맞아요. 다른
다양한 거죠. 꼭 저 사람처럼 살아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순수하게 어떻게 잘해보려고 더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그 뭐랄까 다른 분들도 좀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에리오 감독님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낀 세대거든요.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이 낀 세대인데 그 낀 세대 안에서 나름대로 막 자기 걸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그 잘 되신 거잖아요. 그게 집요해. 네, 그러니까 집요하니까 성공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저렇게 못해.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그만해. 어쨌든. 근데 네. 본인의 성격이 아니 아까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는데 보통 제가 늘 봤을 때는 늘 사람들하고 늘 같이 있는 있었어요. 모습만 봐서 네. 그것도 노력을 한 거지. 아니 근데 노력 그 저는 좀 되게 성격이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만날 때는 엄청 만나고 혼자 있을 때 완전 동굴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장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작업을 하나 싶을 정도로 빨빨거리는 모습만 봤을 수도 있는데 놀라워. 오히려 이제 오히려 특히 미국에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실제 생활 반경에서는 저는 완전 집콕하면서 작업만 이제 몰두하는 라이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성실할 정도로 많이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죠. 네, 시간이 쉬운 게 아닌데. 하루 작업 시간은 얼마나 하세요?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하고 있어서. 네.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늘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이게 할 수 없어. 사실 저도 일을 하지만 네. 일을 하는 시간 외에 내가 만약에 다른 일을 한다. 아 그냥 집에서 뭐 만화책 보고 게임 하고 이렇게 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또 다른 창작을 한다.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작업하시는 거는 확실히 뭐 작품을 보면.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그 유학을 가실 때도 보통은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 관련된 애니메이션 전공이 있는 뭐 카라치나 이런 데 가셨는데 또 이게 보니까 다른 선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거를 약간 이제 지금에 와서는 올바른 약간 후회할 때도 좀 있었어요. 아, 영화 기반의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때도 좀 그냥 느낌에 좀 폭넓게 공부하고 싶었던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이미 이건 애니메이션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데 보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디파인을 정의를 해볼래. 왜냐면 애니메이션이란 거는 어떤 영화 문법이랑 순수 회화의 중간 어디에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게 애니메이션이란 거는 오히려 실사 영화에 가까워지면 무슨 픽사나 디즈니나 미야자키 같은 게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전조 순수 회화 쪽으로 오면 더 이제 실험적인 영상이 나올 수 있는데 다 애니메이션 범주 안에 있잖아요. 그걸 다 헤아려보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갔는데 그것조차 비슷한 마음으로 전 추천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이 이미 머릿속에 있어서 그냥 작업하느라 바빴어요 사실 그 3년 동안에. 예, 그랬는데 만약에 정말 배워야 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면은 오히려 그런 게 탄탄한 학교가 따로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게 이게 함부로 따라할 수는 없는데 되게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폭넓게 배울 수는 있으니까 네. 거기서 자기 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 교류하면서도 또 영향을 받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UCLA에서 그 TV 뭐 영상 쪽 그 필름과인데 네. 뭐 좀 길 저도 모르겠는데 뭐 저 미디어 막 이래요.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네. 석사 과정을 밟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예, 네, 그쵸. 거기서 공부했어요. 거기서 졸업할 때쯤에 이제 픽사에 이제 인턴 예,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예, 알기로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일반적인 루트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일반적이면서도 아닌 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기에 픽사나 디즈니 입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루트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는 방법은 예. 두 개죠. 픽사는 그냥 그 과정 아예 학생 안에서도 때부터 들어가려는 학생들이. 오, 픽사는 뭐 다 너무 많이 학생들이 일하고 싶어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학생 때 인턴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오히려 실력이 있어서 스카웃 아니면은 그냥 이제 이직을 하듯 들어가는 그 두 방법이 크게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인턴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 과정도 사실은 일반적이지만 또 좀 한꺼풀 뒤집어 보면은 사실 좀 특이하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이 과정이 그 안 좋았던 거는 되게 외로웠다는 거 되게 안 좋았던 점이에요. 왜냐면 전혀 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동료나 인맥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그거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똑같았어요. 왜냐면 픽사에 갔을 때 너무 카라츠 출신
그리고 너무 이제 이쪽 사람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도 나는 살짝 배척을 초반에는 받았던 경험이 좀 있었어요. 근데 특히 인턴 때 뭐 여기저기 기라성 같은 애들 다 와 있는데 나는 근데 한국 애가 들어온 것보다 UCLA에서 누가 왔다는 게 더 신기해라고 들을 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던 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이너리티 중 마이너리티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시작했을 때도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요. 근데 저는 당연히 픽사가 받아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든 게 저는 그냥 작품 모음집을 보냈거든요. 작품 모음이 뭐 아시겠지만 딱 봐서는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성향적으로 좀 다르게 느껴지니까 이제 그렇게 이게 안 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냥 한번 와서 해보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 쪽이랑 애니메이션 쪽을 둘 다 제가 지원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좀 처음에 되게 쫄았던 게 10명이 딱 모였는데 한 9명은 이미 그냥 무슨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당장 시켜주세요. 완전 3D 애니메이션 너무 잘하고 막 캐릭터 애니메이션 너무 잘하는데 전 이제 CG 애니메이션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한 달은 그냥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했어요. 예. 스토리와 왜 애니메이션 이렇게 두 개를 지원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저는 작품 만드는 거를 총체적으로 다 좋아하니까. 근데 애니메이션에 구현하는 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기본적으로 이미 좋아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림 그리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근데 또 스토리는 당연히 스토리는 그거 자체가 아이디어니까. 그래서 두 개 다 그래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저런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건데 뭘 해보려고 할 때 약간 좀 겁을 먹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저질러보고 아니 하고 싶으면 해보자. 안 되면 뭐 많은 거고 뭐 되면 좋은 거고 오히려 저럴 때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때요? 망설임 같은 거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잃을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잃을 게 없는데 안 되는 거 말고. 안 되는 말고. 내가 지금 저 기분 상태가 어떤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다 최선을 다하죠. 그 무척 바라지, 열망하고 하지만 뭐 아닌 말고도 있어요. 그냥 막 그렇지. 잡생각이 끼지 않는 거야. 그치.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떨어지셨다가 뭐 한 달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얘기가 어떻게 또? 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정말 사실은 이게 완전 그거예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같아요. 딱 먼저 프로듀서 그거 같아. 그래서 정말 솔직히 그게 되게 재밌으면서도 돌이켜보면 되게 빡센 시절이었던 게 3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사실 이게 3개월 동안의 인터뷰 오디션인 거예요. 그래서 10명 동안에 한 한두 명만 딱 탑만 딱 하이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 그래서 노는 거 어울리는 거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떤 사람인데 이제 근데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처음에 완전 꼴찌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거의 끝날 때쯤 여기까지 왔어요. 그걸 본 거야. 그래서 직후에는 탑2 한 두 명만 딱 하이어를 하고 나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안 될 거 알고 있었어. 난 그리고 솔직히 한나를 잊고 싶지도 않았어. 너무 지긋지긋해서 하나 그냥 내 작업해야지 울타커니 그냥 난 너무 작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솔직히 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안녕하고 뭐 눈물 그래도 눈물은 나대. 그래서 안녕하고 이제 왔는데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그때도 그냥 뭐 여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 미팅가 그래서 막 드라이브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픽사라고 그래서 그래서 혹시 너 뭐 하고 있니? 아니 여행 중이야. 여행 중인데 그럼 다시 올래? 진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니까요. 그러고 왔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딱 그 커브였대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발전한 속도랑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교해 보면 당연히 아직도 떨어질 수 있지만 이성도 속도라면 실제로도 이거는 그냥 팩트니까 말씀드리지만 거의 리드 쪽을 거의 최고속으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달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흥미진진해.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우리 독자님들. 아닌가요? 아니 하세요. 근데 이거를 사실 되게 늘 짧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장황한 그 자체로도 거의 반나절 스토리라.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짧게 그 감정과 그때 경험을 전달할까? 아 근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전달해 주신 것 같고 예. 아 그래서 픽사에서 이제 계속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도 단편 작업을 쭉 또 하셨잖아요. 했었죠. 예. 야 근데 이 작품의 생산 속도가 정말 하루 몇 시간 자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아니요 픽사 내에서도 저를 이상하게 봤으니까 아니 그리고 아니 뭐니? 이게 이 당시가 그냥 픽사가 놀던 시절이 또 아니죠. 아니죠. 열심히 작업하던 시절. 제가 알기로는 카투 그리고 또 메리다와 그 계속 다 했죠. 나 혼자 그거랑
또 뭐가 있었죠? 아, 인사이드 아웃이 마지막 작품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코코까지도 살짝 했어요. 코코요? 네. 아유, 코코. 네, 최근에 나왔었죠. 네. 아니,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네. 참여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한 픽사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2008년에만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최 지금 아니, 필모... 2008년이 아니죠. 왜 그래서 2008년으로 나왔어? 아니, 네. 2000... 아, 아니구나. 네. 아, 그치. 그렇죠. 픽사 있던 때가 2008년은 픽사 있던 때가 아니잖아요. 요만큼이 없네 지금. 아 그런가요? 여기에 더 없을 수 있어요. 네, 한 요 정도. 네, 네. 네. 어쨌든 픽사 몇 년 들어갔죠? 제가 2010년에 갔어요. 이거는 사실 픽사 전이고. How to Eat Your Apple부터 픽사에서 아 근데 어찌됐든 뭐 어찌됐든 픽사에 들어가서 나서도 뭐 작업량이 진짜 꾸준하게 하셨잖아요. 이거 쉽지 않은데 보통 감독님들 보면은 1년에 한 작품 하시는 것도 예. 이것만 하시는데도 예. 쉽지 않거든요. 예. 그 잠을 안 주는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예. 이게 픽사는 그럼 널널한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는 절대 아닌 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예. 제가 저기 블루레이 서플먼트 같은 거 보면 작업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때 옛날에 존 라스터 있을 때 얼마나 들도 볶았는지는 유명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네. 보통 얼마? 드디어 잡스님도 네, 그렇죠. 오, 심지어는 투톱이었네요. 그치? 아, 그쪽은 악명 높은 투톱이 네. 그렇죠. 투톱이 네. 있었으니 뭐. 보통 어떻게 돼요? 아 근데 자 이거를 근데 그때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식사 때 시절의 생활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전 나온 상태니까. 근데 그때는 루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쁜 그러니까 이게 영화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보통 개봉을 하죠. 그렇다니까 이제 1년치의 스케줄이 대강 나와요. 그래서 아 이때 진짜 빡세고 요때는 좀 널널하겠구나를 좀 미리 알게 돼서 근데 그 시점 그 한 좀 널널한 시점들을 사실 많이들 활용을 하기는 해요. 많은 직원들이 근데 대부분 쉬죠. 당연히 쉬던가 여행을 가던가 좀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을 많이 활용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아 여행도 안 가고? 근데 여행도 전 많이 다녔는데 근데 그러니까. 뭐 틈이 더 작업도 하고 자주 갔다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도 자주 오시고 그게 나는 왜 나도 이해가 안 되게 되는데 근데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가 스스로 창작자이기 때문에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요 이후에 나온 작품들은 기법적으로는 제가 많은 도전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재빨리 딱 이제 숨쉬듯 할 수 있는 표현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좀 빨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마저도 제가 고민하고 막 하려고 했었으면은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 아니 뭐 작법을 고민을 많이 안 하셨다고 그러지만 그 안에서 애니메이팅 되는 그 움직임들 보면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타이밍 같은 것도 굉장히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서 네. 작업을 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충한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해야지 되는 결과물인데 네. 아무튼 저는 되게 그런 게 궁금해요. 네. 저는 이렇게 일을 할 때 또 네. 사실 어쨌든 애니메이션을 하는 거고 작업을 하는 것도 애니메이션을 하는 개인 작업을 네. 하는 것도 하는 건데 둘이 되게 비슷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에너지를 이렇게 배분할 때도 사실 좀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잘 했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저 같은 부류의 아티스트들이 몇 있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를 멀티를 하는 게 더 한 작품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파면은 요 안에 문제가 안 풀리거나 아니면 여기에 지치거나 할 때 좀 탈출구처럼 완전히 다른 곳에서 하는 거를 저는 이때부터 아예 생활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돌이켜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 때야 다 하니까, 근데 이제 픽사 들어가면서부터는, 근데 그게 그 해야지라기보다는 결국 사실 이런 거는 정말 우러 나와야 나오는 원동력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 모르겠어요. 이제 픽사에 있을 때는 워낙 팀 작업이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랑 늘 소통을 하고 이제 거의 군대처럼 막 이거를 정말 적진을 다 한 배를 타고 막 노져오면서 작업하는데. 저는 거기서조차 답답함을 좀 느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좀 소소하게 실험하고 싶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해줘야 또 이게 또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윈윈이었던 게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생각만 가득 차 있는 단편 작품 할 수가 있었고 요걸 하고 나니까 좀 이제 풀었어. 스트레스 해소했어. 그러니까 또 여기에는 여기에서 몰입할 수 있는 거 찾고 좀 그런 게 하면 와닿을래나? 여가 생활과 네. 스트레스 해소를 작품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이게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납득하기가 힘든 답변이 아닐까 제가 싶네요. 좀 이상해요. 근데 저는 스스로 약간 근데 어떤 느낌인지는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러게요. 네. 저는 그래서 약간의 좀 이거는 좀 사적인 얘기지만 좀 콤플렉스가 좀 취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취미 활동이 되게 다양한 거 잘 다양하게 할 줄 아는 사람도 많고 좀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많고 좀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부럽다기보다는 좀 저는 그런 게 이 이유 때문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시간만 나면 오히려 작품을 구상하고 막 그래 버리니까 완전 여가 개인 생활을 제가 못 만들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아닌 거는 뭐 한 거 있어요? 뭐 남들 뭐 하는 어느 정도는 뭐 하는데 뭐 캠핑 가거나 뭐 그런 거 다 하죠 당연히 나서 사람이니까. 캠핑도 가시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네. 뭐 캠핑. 그게 되게 큰 또 여가 생활 아닌가요? 취미 생활? 캠핑 가서 근데 그림 그리고 그런 거죠. 아 그런 거야? 생각은 하죠. 불을 보면. 안 근데 캠핑하면서 그렇게까지 하기 힘들어. 근데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해요. 그냥 뭐 평상시에. 예. 아. 그 정도로 저도 좀 많이 아예 좀 몸에 배 계시는 그런 게 일종의 이게 일을 했으면 워커홀릭인데 그런 거죠. 이 일종의 워커홀릭이 아니라 그냥 워커홀릭이야. 저 정도면 네, 좀 중추리야.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만 네. 워커홀릭이 이걸 정말 분야를 달리 하면은 네. 미친 듯이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저도 가끔씩 요즘에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내가 일 외에 대체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나는 3년 전까지 그랬는데 이제 안 초월했어요? 아니 그냥 몸이 그냥 못 따라. 그런 시간이 따라. 없어? 굳이 몸이,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어? 몸이 못 따라가. 옛날에 나도 비슷했는데 거의 맞아. 이제 뭐 드라마 보고 퍼져 있죠. 근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홀리네.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진짜 좋은 건지, 그러니까 사실 너무 좋아하는 게 업이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는 행복한 거라고 전적으로 생각을 해요, 당연히. 예,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어떻게 보면 워커홀릭이죠. 그냥 워커홀릭인 거지. 저는 투정석해요. 저는 딱히 제 삶에 불만 없어요. 이게 뭐 사자성어로 하면 덕업일치잖아요. 덕업일치. 덕업일치. 예, 덕질과 그 직업이 업이 일치돼요. 예, 일치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오타쿠들의 이 최종 방향. 덕업일치. 아니 나는 아니지. 솜씨솜씨 오타쿠거든요.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직업이 그렇지 않잖아. 곁다리 오타쿠. 내가 제일 부러운 분이 이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 같은 네. 진짜 진성 오타쿠잖아요. 그게. 그렇지. 근데 그 진성 오타쿠의 네. 마인드와 그 자세로 그 어마어마한 로봇물을 만든 거죠. 이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맞아요. 그분은 이제 작품 안 하셔도 돼. 애기들도 다 지는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오타쿠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뭐 그냥 하는 거죠. 시키니까 하는 거고 뭐 하라니까 하는 거지. 어쨌든. 저는 뭐 하라면 하고 하는 거 그만 받으라면 그거 받고 오디오 비면 오디오 채우고 저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픽사에서 생활하셨는데 저한테 그것도 궁금해요. 그 이거는 이제 감독님 한 작품하고 조금 상관 없었었는데 픽사에서의 생활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거에 더 궁금해하거든. 우리 이제 네. 듣는 분들은 픽사에서 생활이 어땠는지 물론 지옥 같았겠죠 어떤 부분에서. 유명하잖아요. 아니, 지옥 같았던 부분을 듣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좋은 것만 너무 포장돼요. 아니 이게 서플먼트 네. 보면 거기 되게 포장을 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거만 봐도 꿈의 동산처럼. 아니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숨 막히겠다.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다니는데 너네는 무조건 일만 해 나머지 시간은 막 이런 분위기. 네. 그래서 어떠셨는지 그 작업을 하실 때. 근데 지금 말씀한 게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게 다 어느 곳이나 그렇잖아요. 좋은 거는 엄청 좋은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여전히 회사 생활이죠. 여전히 회사 생활이고 아무리 복지가 좋고 이제 근무 환경이 잘 해놨어도. 근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너무 질문이 이제 범주가 커서. 아니 네. 그러면 처음에 가셔가지고 네. 작업하셨던 게 어떤 작품이에요? 참여하셨던 처음에는 좀 그런 건 네.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확실히 그건 있다. 그러니까는 사실 그것도 조금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픽사의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업계에서 있는 위치나 이런 거. 근데 당시가 제가 2010년이 벌써 뭐 10년도 더 10년 전인 것 같다. 그때 막 토이스토리 3 나오고 막 완전히 뭐 워디에 뭐 해서 거의 이제는 픽사가 그냥 원앤온리 탑이었던 시절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자부심이 엄청난 걸 제가 느꼈어요. 여기는 그냥 대 픽사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저도 그냥 솔직히 조금 휩쓸릴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진짜 닥치고 그냥 해서 완전 세계 최고의 작품 만들어야 되는구나에 이제 그 모티베이션 속에서 다 같이 엄청 열일을 하는데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거역에 애정이 없으면 숨막히게 보일 수도 있었는데 그때 진짜 재밌고 행복하게 작업을 했었어요. 왜냐면 나랑 비슷한 애들끼리 만나갖고 정말 이건
미친 최고의 작품 만들자는 그 고민을 하면서 매일매일 사니까 그랬었던 게 있대. 네.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거.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것도 이제 초반에 이제 생활이 되고 이제 좀 알겠고 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생활이 되면은 이제 좀 이제 자기 생활도 찾아가면서 하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비단 픽사만의 그게 아니라 다 그렇지 않나? 어떤 회사 생활 처음 시작하고 사회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다 받쳐서 하죠.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아 이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각자 자아를 찾아가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스텝을 겪지 않았나. 근데 뭐 픽사 전반적인 생활은 이제 그런 미디어에 노출된 그런 분위기 사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되게 잘 돼 있고 뭐 안에 환경도 너무 좋고 그렇게 돼 있고 뭐 일적인 서포트는 진짜 최고죠. 사실 뭐 매니지먼트나 이런 것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예. 아, 그러면 가자마자 참여하신 작품이 어떤 거예요? 칼투였어요. 아, 네. 칼투. 아, 네. 카투. 아, 카투. 카투. 못 알아들으실 분들이 면 제가 발음을 카투. 네. 아, 이거 저는 네. 한국식 발음에 되게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카투입니다. 카투. 카투. 네, 카투. 네. 아, 카투. 네, 존 라스터. 네. 네. 아, 그때 존 라스터 감독이 그 감독을 했던 작품이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그 스파이물이었나요? 그때는 예, 카 캐릭터를 네. 가지고 스파이물로 네, 스파이물 재석을 해서. 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또 프랜차이즈라고 네, 할 수 있는 네, 또 시리즈잖아요. 카 네, 시리즈가. 카는 미국에서 엄청 성공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약간 좀 정서가 안 맞아서 네, 그렇긴 했지만. 네. 그러면 갈 때부터 그럼 처음에 가서 카2 하실 때 맡았던 부분이 그럼 애니메이팅 작업하신 거였나요? 어떻게 보면 어시스턴트 애니메이터였죠. 이제 딱 저 네. 인턴에서 들어온 케이스기 때문에 이제 애니메이터가 해놓은 샷을 이제 수정하거나 보완해주거나 아니면 고쳐야 되는 거 다시 고치거나 이제 최종 마무리 퍼리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해서 이제 거기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승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되기 전까지는 네. 계속 이제 그 차근차근 이제 경험을 쌓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시스턴트 애니메이터라는 롤로 이제 가다가 이제 애니메이터로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가서 인턴 끝나고 바로 이제 그 작업으로 들어가시는 예, 프로젝트로 들어가는데 그 대신 새끼 애기 네. 애니메이터로 들어가서 하는 거죠.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그때 엄청 긴장. 네. 그래서 토해요. 왜냐면은 진짜 저 느낌 매일 아침이 매일 아침 어떠냐면은 매일 아침 그러니까 감독의 일과는 아침마다 모든 부서로 돌아요. 근데 아침 9시는 애니메이션 데일리라고 해요. 그게 이제 2시간 동안 애니메이터가 한 120명인데 한 쇼에 들어가는 게 한 5-60명 되니까 그중에 이제 30-40명 들어오고 모든 부서의 탑들이 다 들어와요. 한 5-60명이 있는데 큰 영화관에서요. 그렇죠. 내 걸 다 보는 거야. 내가 서클몬트에서 봤어. 그러니까 그거예요. 네, 그 품평하고 그때는 잠도 못 자 그 전날. 그 너무 떨려서. 되게 시니컬하게 막 품평을 하고.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닌 네. 게 신랄하죠. 그래서 막 졸랐을 때 누구의 정말 이거는 거의 뭐 애니메이션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다 앉아서 내 걸 보니까. 그 제 첫 그 슈퍼바이저가 마이클 스타커라고 그 라이온 킹 그 만든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였어요. 아, 그래요? 그 사람이 내 보스인데 그냥 다치고 해야지 정말. 그때는 그냥 전설이네. 전설이에요. 전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네. 다 만든 사람들이 네. 있는 룸에서 매일 아침 내 걸 보여주는 걸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 배우는 입장에서 이건 돈 내고도 할 경험이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진짜 뭐 네, 초반에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막 레벨업이 되는 거를 계속 한계를 네.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딱 깨닫게 되겠네. 그때는 네. 몰라도 네. 그런 분들은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고 막 깨지고 이러는 게 당시에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네. 아닌 것 같아도 지나보면 이게 나 스스로 레벨업 되어 있는 걸 네. 느끼게 되더라고 그런 순간. 그러니까 사실 첫 몇 년은 그 긴장이 늘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긴장이 우러나오는 존경심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최고니까 그냥 전설이니까. 그러니까는 뭐 이게 기는 이게 아니라 그냥 난 너무 리스펙트하고 여기서 너무 하나라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초반에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면서 이제 생활을 시작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사람은 거기 한번 견학이나 한번 가본 게 평생 소원이다 막 이런 류인데 거기서 치열한 현장에 네. 한국판에 계셨으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카투도 성공적이었잖아요. 미국 안에서 그렇죠. 성공 성공적이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참여하신 게 브레이브인가요? 그 다음이 맞아요. 네, 브레이브였어요. 네. 메리다와 마법의 숲이라는 네. 작품으로. 제목이 너무 길어서 맨날 우리나라 작품. 네. 메리다라고 봐요. 메리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 며칠 전에 그 작품을 봤거든요. 그러셨어요? 저희 애들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뭐 수시로 봐요. 수시로 네. 보는데 네. 그것도 이게 마법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네. 특히나 또, 여, 또 주인공도 여자잖아요. 맞아요. 우리 딸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아, 그, 그때는 조금 승진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사실 저는 브레이브가 네. 제 인생 작품인 게 아. 거기서 제가 딱 증명을 좀 했던 아, 내가 또 잘 물어봤네. 네. 아, 역시 훌륭해. 그러니까 브레이브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저랑 같은 세대로 들어왔던 그것도 결국에는 마치 학번처럼 딱 같이 들어온 세대 안에서 경쟁을 하게 돼요. 네, 아.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결국 이것도 정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게 어사이먼트가 다 사실 테스트야 하나에 아. 좀 만만한 거 하면 잘하지 근데 좀 어려운 걸 줬더니 야 곧잘하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해냈는데 브레이브에서 마지막 곰 격투신이 있어요. 네. 곰들이 싸우는데 거기가 액션이 엄청난데 거기를 그러니까 저랑 어떤 그 스위스 친구랑 둘이서 총체적으로 다 맡아서 클린업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완전히 딱 위에 눈에 처음 들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 작품이 몬스터 유니버스 네. 대학교인데 네. 거기서 이제 아예 애니메이터로 승진이 돼서 딱 하게 됐죠. 네. 그것도 제가 네. 한 세 번은 봤는데 극장에 네. 우리 애들 데리고 네. 우리 아들 데리고 네. 와서 야, 그 작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죠. 본인의 타이틀을 달고 몬스터 대학교. 사실 이런 내용 네. 국장님도 잘 안 들으셨을 수도 그쵸, 있어요. 맞아요. 저는 픽사 얘기를 별로 한 적이 없어서.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합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 또 다른 사람들이 픽사 얘기 하도 많이 하니까 저는 만났을 네. 때 굳이 픽사 얘기를 내가 뭐.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방송이니까. 네. 사실 또 제가 사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네. 오타쿠예요. 그렇죠. 사적. 네. 팬 지금 팬지라고 하는 거 같아요. 내가 지금 제가 원래 계속 해봐요. 그, 몬스터 네. 유니버시티. 네. 네. 계속 대학교. 대학교 시간을 맞고. 계속 대학교까지 했고 그 다음에 참여한 신작품이 이게 몬스터 대학교요. 네. 그 다음에 아, 네. 네. 신작품이 아 몬스터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인사이드 아웃. 네. 그 다음에 또 나름 인생작 아닙니까? 네. 그게 사실 네. 작품으로 치면은 제 인생작이죠. 네. 제일 네. 그렇죠. 네. 작품으로 치면은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어려운 소재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거 만든 네. 핏닥터라는 감독님이 네. 제일 존경하는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도 그렇고 픽사 내 다양한 감독. 저도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네. 그래서 픽사 안에서. 네. 그래서 그때 또 한번 긴장 확 했죠. 와, 그분이 주는 핏닥터. 정서적인 힘이 네. 있어요. 네. 애니메이션 안에 그건 사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뭐 애니메이팅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서적인 울림을 주는 그걸 네. 아시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천사예요. 그 선함이 아, 그래요? 네, 정말 너무 착하고 아... 그 그냥 뼛속 깊이 오는 순수한 선함이 작품의 아, 반영이 되는 느낌. 존경심이 더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 점에서 좋아했지만 반면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앤드류 스탠튼이라는 감독님이 있어요. 아 그분 악명 높죠. 네, 그분은 그냥 제일 일하기 싫어하는 감독 중에 그래서 그리고 픽사 내에도 다 감독 성향이 또 달라요. 되게 다양한 그 저기 뭐야 앤드류 스탠튼이 그 몬스터 아니요 아니, 그 몬스터가 아니요. 오히려 그 핏닥터고 네. 핏닥터고 니모 아니, 니모를 찾아서 아, 아, 월리 네. 그러니까 아 월리 그분도 그냥 대박 결과물은 근데 내가, 이제 내가 니모까지는 네. 아, 나도 별로였어 네.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네. 월리 네. 나오니까는 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네. 왜냐면 애니메이션 무릎까지야 무릎은 네. 아니 왜냐면 아 저는 월리가 사실은 그 픽사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려고 했던 목표점에 제일 가까운 가장 가깝게 갔던 작품이라고 생각해. 애니메이션 네, 할 수 있는 네. 이 상업적인 그 필드에서 네. 이 정도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네. 라고 생각했던 지점인데 그걸 밀어붙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무성 영화 이에서 나오던 그 움직임 있잖아요. 초창기 얼리 시네마에서 나오던 그 그 무브 에너지 아까 그러니까 제가 영어가 좀 짧아가지고 갑자기 영어를 왜 해요? 아니 왜냐면 아 이게 내가 저기 사설만 썼을 때 내용들인데 내가 지금 용어 생각이 안 나요. 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거 밀어붙여가지고 네, 보여준 작품이거든요. 네. 아 근데 그게 악명이 높아야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천사 같으신 네. 분은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는 또 대단한 작품인데 아 뭐 월리가 그렇죠. 네. 아, 그럼 피트닥터 감독님은 몬스터 주식회사랑 그 업하고 업이죠. 업 그쵸 업이죠.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했고 아, 예. 이제 올해 나오는 소울이라는 아, 이것도 장난 아닌 죽음의 이제 영혼에 대한 작품인데 저는 픽사 작품 중에서 새 작품을 제일 좋아하는데 네. 토이스토리 3랑 이거 네. 정서적으로 네. 너무 울림 있어요. 그리고 월리랑 업이에요. 업 네. 업은 정말 저는 100번은 넘게 아.
저도 너무 좋아요. 타임코드를 저는 외울 수 있어요. 국장님은 근데 그냥 뭐 아니, 너무 신났어. 안 보거든. 아, 맞아요. 저 또 그것도 아니야. 이 양반은 안 봐. 내가 너무 봤어. 내가 정말 수다를 떨고 싶은데도 수다를 떨 수가 없어. 인사이드 아웃도 봤어. 하도 광고를 해서 에리온도 맨날 페이스북 올려서. 제가 픽사 했을 때 늘 한국 와서 제가 광고했거든요. 픽사 광고를. 네, 근데 업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개봉이 됐었어요. 됐었어요 그게. 그랬었어요. 네. 결혼 생활을 해본 분들은 또 아, 느끼는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처음에. 네. 그쵸. 그 진짜 몇 분 안 되는 거에 그것만 딱 떼가지고 추품해도 대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양반은 보통 양반이 아니다. 네. 이거는 진짜 정서적인 울림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아, 그분 밑에서 또 밑에서 밑에서 어 어마어마하시네. 인사이드 아웃. 빨리 패스 졸업하고 싶다. 지금 국장님이 그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제 아니, 아니, 언제 저 아니야 이제 이제 좀 갑시다. 네, 네. 진행해보세요. 아니 나도 좀 조금 흥분했나? 아니,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곧 픽셀 나오세요. 나와야 되지. 아니 그래 그래서 이제 인사이드 아까 봤으니까 다 끝난 거야 이제. 저도 근데 덕분에 저변에 있던 기억의 서랍을 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사실 그 픽사가 뭐 요즘에는 뭐 조금 옛날 반응 못하다고 그러지만 그 레전드 시절의 작품들 제가 아까 좋아했던 작품들 그때는 정말 그거는 인상적이었죠. 앞으로도 하기 힘들 거예요. 그 작업을 맞아요 앞으로는 더 하기 힘들 거예요. 그게 제일 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여전히 픽사가 아쉬운 게 있지만 그렇다고 픽사를 대체할 없죠. 없는 거예요. 있으면 차라리 오히려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근데 앞으로는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시스템이 이제 안 좋아. 오리지널 작품이고 그때 했던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다 천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뭐 과부하를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작업물들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마 그거는 저는 불가능할 맞아요. 거라고 보고 네, 맞아요. 거기다 또 디즈니랑 또 합병이 된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때 추억일 수도 맞아요. 있지만 맞아요. 그때 그 엑기스를 다 맛보셨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에리고 감독님을 한번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네, 뭔가 개인 팬 미팅이라든가 뭐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아니 뭐 그러면 어때요? 약간 뭐. 국장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요. 네, 맨날 언제나 이런 자세. 아니 뭐 그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이거 뭐 얼마나 듣는다고. 뭐 그냥. 오 왜? 팬 미팅 하면 어때 뭐? 팬 미팅 장난 아니지. 그래도 한 그래도 천 명 이상 들어요 지금. 네 아, 그런 걸로 하죠. 네, 뭐, 네. 네 그래서 인사이드까지 했고 코코까지도 좀 작업을 참여를 하시다가 이제 나오게 되신 그렇죠. 예, 그 후로 이제 쭉 있고 예.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예. 그 이야기는 예. 저희가 2부에서 아, 하는 걸로 또 있군요. 저희가 이제 요걸 이제 나눠서 이제 1주차로 오케이 그럼 이제 2부에서는 포스트 픽사 네 좋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포스트 픽사 이게 또 사실 지금 현재 얘긴데 네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꼭 네 저한테 네. 더 많은 분들 꼭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